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What's in my bag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요두 개의 가방이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이 들었던 가방들이에요. 요거는 오소이 가방이고, 요거는 제 드림백이었던 디올 가방입니다. 저는 제가 드림백을 사고 나면 요런 이제 백 욕심이 많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사고 나니까 또 다른 게더 보이더라고요. 정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간사하네요. 새들은 수납이 정말 안 좋기로 소문이 많이 나 있어서 어느 정도 각오를 하긴 했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그래도 다잘 들어가더라고요. 대신 파우치를 넣지는 못하고 뭔가 되게 차곡차곡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넣어야 하는 느낌이었고, 이게 자석형이다 보니까 약간 얘가 빵빵해도 자연스럽게 잘 닫혔어요. 뒤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뒤에 주머니는 아직 사용을 못 해봤네요. 이렇게. 오소이 가방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봤을 때 오소이 그 느낌이 가장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밝은색 가방을 사고 싶어서 구매했던 제품이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보다는 오소이가 딱 보기에도 수납력이 되게 좋은 가방이어서, 특히 좀 물건 뭐 많이 넣고 다닐 때는 이거 오소이를 좀 많이 들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가죽 특성상 구김이라든지 이런 쪼글쪼글한 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 게 저는 좀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뭔가 이제 좀 구김 안 가는 걸더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실버 제품도 그렇고, 이런 가죽도 그렇고, 뭔가 딱 그런 사용감이 비춰지는 게 요즘엔 더 크게 매력으로 와닿네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샤넬 지갑이고, 요거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드 주머니가 있고 안쪽에 수납 공간이 좋아서 지금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가죽 자체가 뭐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엄청 만족입니다. 뭐 써본 지갑 중에서는 뭐 당연히 가장 마음에 들고요. 오래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이 손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손이 좀 건조하면 물건을 절대 못 만지거든요. 뭐 이거는 되게 많이 말했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핸드크림 덕후인데, 요즘엔 약간 이런 뭐라고 하죠? 이거 알루미늄 핸드크림이라고 하나요? 요런 제품을 좀 즐겨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짜게로 짜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쿠팡에서 치약 짜게 검색을 해가지고 구매했는데, 뭔가 또 이런 디테일한 감성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런 알루미늄 제품을 쓰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요 비디비치 더 캐시미어 핸드 트리트먼트를 가장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일단 브랜드에서 내놓는 핸드크림 하면 보습력이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보습력이 딱잘 잡아준 느낌? 뭔가 버터와 크림 그 중간의 제형이지만 고보습, 끈적거림도 없었고. 그리고 향 같은 것도 약간 봄이랑 가을 정도에 썼을 때 되게 따뜻한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던 향이라서 많이 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으로는 요 헉슬리. 요 제품은 지금 제가 세 통째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친구들한테도 정말 많이 영업을 했던 향이에요. 뭐, 다만 아쉬운 거는 보습력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되게 라이트한 느낌이긴 한데, 향이 정말 프레쉬한 느낌이 나요. 막 인위적인 꽃향기, 풀향기 이런 게 아니라 살짝 상큼한데 좀 풀향이 나는 느낌? 옛날에 헉슬리 쇼룸 갔을 때 맡았던 냄새가 요 냄새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요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바이레도 라튤립. 바이레도 핸드크림은 두 번째인데, 저번에 블랑쉬를 쓰다가 다른 향을 써보고 싶어서 라튤립을 구매했는데, 뭔가 저는 여름에 쓰기에는 좀 무거운 플로럴 향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발리는 거는 되게 좀 약간 좀 끈적임이 살짝 남게 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약간 바이레도라서 쓰는 느낌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향은 좀 블랑쉬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항상 이렇게 르라보 미니어처 향수를 들고 다니고 있어요. 사실 뭐 향수 같은 경우는 되게 작은 공병들이라든지 샘플 좀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인데, 르라보는 제가 본품도 써본 적이 없고 샘플로만 이렇게 처음 써보는데, 그런 특유의 고유한 빈티지함들이 좀 나오는 향인데, 제가 샘플 중에서 써봤을 때 저는 그래도 로즈, 요게 좀그좀 라이트한 느낌이기 때문에 요 제품을 요즘에는 들고 다니고 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향수는 요렇게예요. 일단 요 딥티크의 오프레지아.
뚜껑이 없어요. 저는 뭔가 쓰면 항상 이렇게 뚜껑이 날아가더라고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이 오프레지아는 제가 좀 되게 오랫동안 뿌리고 있는 제품인데, 기본적으로 남녀 불문하지 않고 친구들이 저한테 항상 무슨 향이야? 하고 물어봤던 제품이에요. 뭔가 그런 인위적인 꽃향 또는 장미향 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되게 포근하게 감싸는 무겁지 않은 부드러운 그것이 살짝 라이트한 느낌이라서 제가 이건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레이어링 할때 항상 사용하는 향이거든요. 정말 오래 써서 이만큼이나 썼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블리 리켄데코스. 요거는 제가 면세에서 구매를 한 건데도 가격이 좀 사악했어요. 리켄데코스 같은 경우에는 좀비 오고 난 뒤에 그런 좀 숲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좀 향이 나는 제품인데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향들이 좀 중성적이고 무게감이 많은 제품인 거에 반해 요거는 중성적인데도 좀 되게 라이트한 게 매력이라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그냥 기본은 하는 느낌입니다. 뭔가 좀 거부감이 없는 향? 대신 좀 크게 매력은 없어서 정말 데일리 향수로 요즘에 많이 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때 정말 꽂혀 있었던 루에베 아노니모인데 요거는 딱한 번만 뿌려도 향이 굉장히 짙게 퍼지는 느낌이고 향 자체가 되게 무겁게 중성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되게 지적인 듯한 냄새가 나고 뭐 소나기 왔을 때그막 소나무숲? 뭔가 그런 딥한 냄새인데 최근에는 그래도 좀덜 쓰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로에베 향도 되게 다 좋아하는 편이어서 친구들 향수 추천할 때 로에베도 되게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가끔씩 기분 전환용으로 딱한번 뿌리고 나가면 잔향이 더 매력적이었던 제품인 것 같아요. 첫 향은 좀 되게 세요. 세게 이렇게 팍 치고 들어오는데 잔향이 정말 포근하면서 약간 좀 섹시한 느낌? 그리고 저는 가방에 립 제품은 그냥 랜덤으로 하나씩 넣어놓는데 제가 급할 때꼭 항상 립 제품을 놓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주 드는 가방에다가는 립을 넣어놓고 다니고 있어요. 요거는 페리페라 무드 쉐어 그저 빛 우주라는 호수고요. 제가 지금도 바르고 있는 제품인데 뭔가 딥한 레드이긴 하지만 뭐 쿨웜 어디에 뭐 치우치지 않으면서 살짝 빈티지한 색감을 가지고 있고 발림성 같은 게 뭔가 착색이 진한 느낌보다는 뭔가 되게 뽀송 이런 느낌이라서 데일리 틴트로는 최근에 좀 많이 들고 다녔고 그리고 요거 쥬시 래스팅 틴트 필링 앵두라는 컬러예요. 요즘에는 1년 전부터 뭐 마스크를 계속 쓰느라고 글로시한 틴트 제품들은 거의 잘안 쓰긴 했는데 최근 따라 립이 좀 너무 건조해 보이고 퍽퍽해 보이는 게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요 쥬시 래스팅 틴트도 같이 넣어서 다니고 있어요. 얘는 좀 글로시한 게 매력이기 때문에 색감 발색은 되게 맑게 나지만 그만큼 좀더 연하게 발색이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인이에요. 멜릭서 립밤이랑 버츠비 립밤. 일단 멜릭서 립밤은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뭔가 편안하게 발리는 립밤이라서 제가 멜릭서 립밤을 좋아하고요. 반대로 버츠비 립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발림성이라든지 발색, 밀착력 이런 건좀다 아쉬웠던 것 같은데 대신에 발랐을 때 입술 자체가 좀 건강해지는 느낌? 이런 보습감, 영양감이 좀 많이 느껴져서 좀 좋아하는 립밤이거든요. 쿠션은 당연히 라네즈 네오 쿠션을 쓰고 있고요. 마케탄이라고 좀 지겹게 보여드려가지고 보여드릴까 말까 했지만 네, 정말 잘 쓰고 있고 얼마 전에 친구들 만났는데 친구들도 다 파우치에서 요 네오 쿠션이 나오더라고요. 다들 잘 쓰고 있다고 해요. 저는 무신사 테라스에서 얻어온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매번 들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자주 들고 다녔던 요 베럴젠 세니타이저. 요거는 그립감 같은 것도 되게 슬림해서 좋고 그냥 산소에 딱 잡혀가지고 들고 있었는데 향도 되게 포근한 호불호 안 갈릴만한 구름 같은 향? 가지고 있는 세니타이저 중에서는 휴대하기가 가장 간편해가지고 네, 가방에 잘 넣어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구강 스프레이. 저한테는 진짜 이게 핸드크림 다음으로 필수템인데 써본 것 중에서는 얘네가 그래도 좀 많이 프레쉬함이 좀 오래가는 느낌이라서 최근에는 요런 제품들 좀 많이 쓰고 있고 자주 들고 다니는 가방에다가 안주머니 하나씩 넣어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공통점이 있는 게 제가 한번 뿌리면 친구들도 다 한 번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방에 넣어서 다니는 제품은 아닌데 제가 매일 항상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외출하기 직전에 항상 꼭 하는 단계인데 바로 이 헤어 미스트 단계입니다. 이거는 제니하우스 케라틴 에센스 미스트고 이거는 달바의 리페어링 헤어 퍼퓸 세럼이에요. 두 개 자체가 사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두 제품을 항상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좀 뿌리면 저같이 아주 극손상모가 뿌렸을 때 뭔가 살짝의 좀 찰랑거림, 윤기를 연출하기 좋아서 꼭 사용을 하고 있고 요 퍼퓸 세럼 같은 경우에도 뭔가 사용을 했을 때 좀 손상모가 가라앉는 느낌으로 쓰기는 하는데 이 향 자체가 머리에서 나오는 향이 되게 향긋해져요. 실제로 남자친구가 요거 뿌렸을 때 머리 냄새 되게 자주 맡더라고요. 쓴 지는 그래도 뭐 한 달?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요 정도씩은 좀 남아있습니다. 달바 제품은 이렇게 꼭 흔들어가지고 섞어서 사용을 해줘야 돼요. 미니적이지 않고 되게 좀 라이트한 프리지아 향이기 때문에 프리지아 향을 극도로 싫어한다 정도만 아니면 호불호 없이 사용하기 좋았던 헤어 퍼퓸인 것 같아요. 요 에센스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향이 조금 상큼하긴 한데 되게 금방 날아가는 느낌이라 그냥 딱 뭐 전체적으로 이런 머리 윤기 정도 살려준다 느낌으로만 많이 뿌려준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실제로 제가 진짜 가방에 하나씩은 꼭 넣고 다니는 제품이라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칼로비스 가벼울 소다라고 해서 다이어트 보조제 제품들이에요. 이거 광고는 아니고 제가 작년에 잼스터 레디팅 나가가지고 정유를 처음 봤는데 그때 유정이가 이거 진짜 실제로 효과가 되게 괜찮다라고 이제 영업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유정이 공구할 때 구매하고 나서 실제로 좀 효과를 봤다? 라는 이게 뭐 정신적인 느낌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때 이후로 항상 공구할 때 꾸준히 구매를 해서 먹는 제품들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나왔던 그 노란색이랑 연두색 먹었을 때가 더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과식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살이 잘 안 찐 느낌이었어요. 뭔가 체지방이 덜 붙었던 느낌? 이 다이어트 보조제는 거의 다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막 추천을 드린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먹고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 외출할 때 그냥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다라는 느낌으로 소개를 할게요. 네. 뭐 한 이만큼 찔 살이었으면 일단 요 정도만 찐다 정도의 느낌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신상 핸드폰 케이스. 요거는 수진미약이라는 곳의 제품이고요. 서칭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인데 요즘 되게 핫하더라고요. 수진미약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독특한 감성적인 이미지가 되게 매력적이어서 그런지 요즘 되게 좀 뭔가 트렌디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되게 실물 보고 오 예쁜데? 보면 볼수록 더 예쁜데? 라는 느낌을 받았던 곳이에요. 이렇게 케이스까지 오늘 가방 속 제품들 한번 털어봤는데 펼쳐보고 나니까 뭔가 가방 속 제품 외에 부수적인 것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저는 이렇게 가방에 넣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는 오늘도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